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중국의 국제관계학자 중에서 현실주의 학파의 1인자라고 할수 있는 칭화대 옌쉐퉁 교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소개합니다. 러우 전쟁은 중국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일반 중국인들과 관변 전문가들은 러우 전쟁으로 미국이 러시아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국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옌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옌 교수의 특강 중 일부를 편집하여 번역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의 국제정세 입장도 함께 고민하시죠. 而他们的基数又比其他大国大，你怎么能让它形成多极化呀？所以这样，我想就是说，今后现在中美战略在数字时代的竞争，你不可能出现多极化的可能性，不是你要不要推动的问题，是它可能和不可能的问题。国际格局的另一方面是什么呢？就是大国之间的战略关系。好了，这场乌克兰战争。 充分表现了大国的战略关系是什么样，而且使大国关系在现有基础上进一步发展。首先，乌克兰战争加剧了中美之间的对抗，中美更加对抗了。不是因为有了乌克兰战争，原来认为中国和俄罗斯是对美国形成战略挑战的国家，朝鲜、叙利亚和这个伊朗。 仅仅是给美国带来麻烦的国家。这场战争一打，美国就看得更明白了啊！这场战争表明了俄罗斯将更加衰弱。俄罗斯不会因为这场战争变得强大，俄罗斯因为这场战争将加快衰落速度。他认为俄罗斯的实力衰落到什么程度呢？他说他将衰落到和伊朗、朝鲜、叙利亚一样。 所以，他的战略改成了一加四，就只有中国一个国家是美国最主要战略竞争者。那么，这样在一个大国的两极格局，也就是说，从2021年的那个两极格局和今天比，你们觉得这场乌克兰战争带来的是我们面临的国际环境跟大国关系是变得更好了呀，还是变得更不利了呀？是更加有利于我们，还是更加不利于我们？ 这场战争加剧了我们跟美国、法国、德国、英国、日本这些大国之间的矛盾。所以，这样的这场战争实际使我们面临的国际环境，从格局的大国关系角度来讲，是更加不利而不是更加有利，使这两极格局不是向有利于我们的方面倾斜，而是向有利于美国的方向倾斜。 옌쉐퉁 교수는 제가 국경에서 활동할 때에도 학문적으로 인정했던 몇안 되는 중국의 학자입니다. 옌 교수의 관점을 더 파악하기 위해 옌 교수의 동의를 구하고 한 학기 동안 그의 석박사 강의를 청강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중국 국제관계 자유주의 학파의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는 북경대 왕이조 교수의 박사반 제자라고 하자 옌 교수가 매우 기뻐하며 환영을 했었습니다. 국제관계의 양대 이론인 자유주의 학파의 제자가 현실주의 학파인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매우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왕이조 교수나 옌쉐퉁 교수는 관변학자는 아닙니다. 학문적으로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 국가들도 이두 학자의 학술성은 인정을 하죠. 옌쉐퉁 교수의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청강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중국 학자들이 공산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존경할 만한 수준은 못 되지만 그러나 옌 교수의 예리한 분석력과 논리적인 해설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같은 학자로서는 옌 교수의 독창성에 대해서 인정할 만했습니다. 오늘 보신 옌 교수의 분석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중국 팩트체크 시리즈 어떠신가요? 조회수가 너무 낮지만 의미 있는 분석이라 중국 팩트체크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